君票でありますもう一度皆が笑顔で暮らせる安全で安心な国にするため石破茂全然全身全霊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네, 이시바 시계루 자민당 일본 신임 총재가 내일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됩니다. 자, 그런데 총리 취임을 앞두고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또 미국의 핵 공유를 주장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온건파, 그러나 군사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이시바 시계루 신임 총리 행보가 한일 관계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민대 일본학과 이원덕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시바 시계로 자민당 신임 총재. 자 일본은 뭐 집권당 총재가 총리로 자동 취임하는 그런 체제죠. 네, 그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내에서의 다수당 대표가 자동으로 총리로 선출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출범하게 되는 이시다 총리는 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어, 총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시바 시게로 신임 일본 총리. 자,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어떤 분인지 모르시는 분 위해서 어떤 정치인이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자민당 내에서는 뭐 무엇보다 좀 베테랑 정치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당선 횟수가 12선이나 되고 어이구. 38년간 정치인을 했으니까 네. 어, 말하자면 직업이 정치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 그동안 그 자민당 의원 12선을 하는 동안 장관직을 4번 정도 지냈고요. 네. 그 다음에 자민당 제2인자라고 하는 간사장 자리도 2번이나 어,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재 선거에는 다섯 번째 도전해서 이번에 이제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게 된 그런 분입니다. 네, 총재 선거에 네 번째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자그 동안 이 도전에 실패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때 상대가 이제 아베 신조 전 총리 또 스가 전 총리한테 졌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2000년대 이후에 이 지금 이시바 전 이시바 총리는 어, 야당 속에, 어, 여당 속에 야당 노릇을 해왔던 사람이고요. 그, 기본적으로 자기 파벌을 거느리지 못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비주류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어, 미스터 쓴소리로 알려지기도 하고, 어, 아베 정부나 아소 정부에서, 어, 그 수상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를 따르는, 어, 그 의원들이 매우 적은 수, 적을 수밖에 어. 없었고, 어, 마지막 그 자민당 총재 선거 이번에도 봤지만 마지막 네. 그결선 투표에서 중요한 거는 의원들의 지지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동안은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 네 번에 걸친 어, 그 총재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재 선거도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원래 첫 번째 투표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아서 첫 투표 때는 이른바 이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다카이가 1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시바 총재가 된 건데, 결선 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혔어요. 예. 예. 사실은,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그 인기가 좋은 편이고, 네. 어, 가장 총리 후보에 어울리는 사람 하면은 늘 수위에 오르는 그런 오.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동안 그 총재 선거에서 몇번 낙선을 했는데요. 이번 이제 기회가 온셈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민당이 어, 부패 스캔들로 인해서 정치 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어, 새로운 개혁 성향의 그런 어, 그 임무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 기회가 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삼파전으로 총재 선거가 치러졌습니다만 초기에는 고이즈미 주니어, 전 네. 총리를 지냈던 고이즈미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어, 그 선두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이~ 중반 선거 중반쯤 되면서 이+ 고이즈미가 여러 가지 정책 토론에서 실수를 하고 약점을 보이면서 이번에는 다까이치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다까이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파적인 성향에 관한 여자 아 배로 불리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 이 친구가 어~ 그~ 1차 선거에서 어~ 일약 그~ 위를 차지하는 그랬죠?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제 그~ 다까이치와 이시바가 맞붙게 되었는데. 어, 한 20표 차이로 어렵게 이겼습니다. 어, 음. 그런데 그, 어떻게 해서 그 승리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한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한 가지는, 어, 일본 국민들 사이도 그렇고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어, 그 아베 노선을 개성하는 다까이치로는좀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네. 인식이 있어서, 어, 이시바로 표로, 이시바 쪽으로 표가 넘어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시다 총리가 어, 사실상, 어, 그, 이시바를 밀었다. 왜냐하면, 다카이찌가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어, 야스쿠니 참배도 하고, 네. 이웃하고의 관계가 좀 불편해지지 않겠냐, 네. 이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마지막에 이시바, 를그 지원하는 어 기시다 현 총리의 입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아베파를 계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이 지금 다카이치를 지지한 그룹 사이에서는 상당히 이어 말하자면 부, 어 정치 부패와 연관된 그런 오.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원들이 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다카이치를 뽑을 경우에 정치 쇄신이나 음. 개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원들의 판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시바로 최후 승부가 최후 승리가 넘어가게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뭐옆 나라 일본 총리가 왜 우리를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크게 영향을 받잖아요. 자 그런데 이시바 신임 총재 자기 총리는 보니까 정치적 색채를 말할 때좀 복잡하다군요. 자 역사적, 정치적으로는 온건파로 분류되는데 군사적으로는 대단히 강경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네.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이기 때문에 좀 진보파적인 성격이 있고요. 또 사회정책 측면에서는 가령 어, 일본 이번 쟁점이 됐던 그 부부 간 별성제도 또는 어, 동성애 결혼을 합법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네.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안보 문제로 돌아가면은 반드시 어, 진보라고 보기 어려운 좀 보수에 있어서 어, 그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좀 강성 이미지 오. 상당히 어, 현실 보수라고 할까요? 그런 입장을 음. 취하고 있어서 어, 사실 그 이시바 총리를 하나의 개념으로 딱 묶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 이시바 총리, 군사 문제에서 굉장히 이른바 일본어로 오타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덕후라고 하죠. 군사 매니아 정도로 군사 문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이 자위대 강화도 주장하는 것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실제로 그,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어, 이시바 씨는 이미 방위청 장관을 지냈고, 네. 방위성 대신,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우리로 말하는 국방장관을 지낸 그렇죠? 바가 있고, 또이 사람 취미를 보면은, 어, 그 무기들을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진열하고 모으고 하는 그런 또, 어, 좀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네.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사 오타쿠의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반드시, 어, 이, 이시바를 초강경 어 그러니까 군수 군사력을 확대해야 된다는 쪽으로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그 그렇지 않은 측면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어 합리적이고 대단히 논리적인 네. 안보 정책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시바 시계로 차기 일본 총리 취임을 앞두고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 핵 공유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安全保障の在り方を根本的に見直してまいります。私が果たすべき責任である、もう一度皆が笑顔で暮らせる、安全で安心な国にするために、石破茂、全然、自信全体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네, 안전보장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겠다. 그리고 나서 꺼내던 것이 바로 이 아시아판 나토 아니겠습니까? 나토는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잘 아시다시피, 그 동맹국 중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자국 영토를 침해한 거로 간주해서 같이 보복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아시아판 나토라는 것은 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서 사실은 우리도 포함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그 어느 잡지에 이제 기고했다는 그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됐고요. 네. 이번에도 지금 선거 공약 그 주장하는 과정에서 좀 나왔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아시아나토라고 하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않죠. 네. 아니, 아시아 지역에는 아시다시피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국 필리핀 동맹 엔저스 동맹 이렇게 양자 아니면은 소다자 형태로 지금 묶어져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걸 갖다가 지금 전체로 유럽처럼 나토로 묶어야 된다고 하는 발상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과연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또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여기에 편성할 수 있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고 또 하나 그 이 시바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에서도 너무 지금 그 이런 핵공유라든지 아시아 나토판 같은 걸 주장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어 일본의 그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좀 상실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나토식 핵 공유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일본 안에 갖다 놓겠다는 건데 그건 일본이 60년 동안 천명해온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고 영토에 갖다 놓지도 않겠다, 이 원칙 자체를 폐기해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어, 정확하게 그 워딩을 읽어보니까 네. 아시아의 나토판 그 조직이 생기게 되면은 네.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핵을 공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반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은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물론 핵 운용을 공유할 것인지 또는 미국의 핵을 일본 영토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건지 분명치 않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일본이 그동안 근거국조처럼그 지켜왔던 어, 평화헌법 구조도 그렇고 또 음. 비핵 삼원계에 의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시바 씨의 이런 전제는 아시아에서의 나토가 형성된 다음에 얘기입니다. 중국을 대응하기,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네. 그러한 아시아판 나토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다지 확정적인 것으로 놓고 우리가 그거를 대응할 그런 단계는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